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사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사경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진단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영상을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경, 영유아기의 사경의 가장 흔한 타입은 선천성 근성 사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은 흉쇄 요돌근이 짧아져 있기 짧아져.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드물게는 자세성 사경이 자세성,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세성 사경은 이제 흉쇄 요돌근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고개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그두 경우가 달라질 수밖에 달라져. 없고, 또 진단을 하는 데에도 조금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단 치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흉쇄 요돌근은 그 짧아져 있는 원인이 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맞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섬유화된 근육을 정상 근육 조직으로 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근육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아, 예, 스트레칭. 그래서 스트레칭이고 사실은 아주 복잡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도 혹은 뭐 아이를 돌봐주시는 다른 어르신께서도 얼마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고개 가동 범위를 보면 이제 그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틸팅, 하나는 로테이션 이두 가지 방향. 그래서 틸팅의 경우는 거의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스트레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스트레칭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테이션의 경우는 어깨를 넘어서 100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까지 가면 이게 90도잖아요. 근데 그걸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 거의 100도까지 신생아기에는 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돌려주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 예, 그냥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가끔은 이렇게 해도 어, 아이 뭐 네, 저도, 괜찮은지 네. 걱정하시는데 정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흉쇄 요돌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을 계속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선천성 근성사경의 예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적절하게 진단을 하게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의 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흉쇄 요돌근이 짧아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동반된 다른 어떤 이상을 보기 위한 뭐 고관절 초음파나 고관절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 등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아이가 다른 문제가 없이 단순한 이제 선천성 근성 사경이다라고 확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을 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사경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또 낫는 경우도 있나요, 교수님? 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그러시죠. 아이, 그거 아이들 다때 되면 기다리면 다 맞아요. 돌아온다. 다 좋아진다. 걱정 마라. 뭐, 유난 떨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천성 근성사경, 그리고 자세성 사경 모두 다 그냥 둔다고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육 조직의 섬유화는 일단은 그냥 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저절로 근섬유로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만 근섬유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해보고 환자를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사경이라는 것이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결국 총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치료도 잘 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치료를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병원에 좀 늦게 데리고 오시거나 해서 진단 시기가 좀 늦었거나 그런 경우는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완전하게 다 되지 않아서 뭐그 다음 단계 치료 뭐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가 사경이 좀 의심되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에는 일단은 전문가를 방문하셔가지고 진찰을 꼭 받아보시고 필요한 검진이나 검진. 검사를 해보시고 나서 이제 사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경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교수님?
알자마자 바로 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자마자. 알자마자.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네. 의사가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해서 진단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 동안 해야 할까요, 교수님? 네. 이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네. 그것이. 얼마나 치료하게 치료해야 되나요? 되나요? 네. 치료기간은 얼마인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네.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마다, 그리고 그각 가정의 어떤 상황마다 다 달라지는데요. 일단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진단 시기가 빨라서 치료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치료는 빨리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신생아기 아주 빨리 뭐 생후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진단이 돼서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빨리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경의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경미한, 그러니까 양쪽의 관절 가동 범위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뭐 빨리 끝날 것이고, 처음부터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또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치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그다음에 꾸준하게 자주 했느냐,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치료를 뭐 가끔 병원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로 이제 만족하고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수시로 해주시거나 네. 이제 뭐 의사가 교육해주는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집에서 지켜야 할 것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신다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예. 그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결국은 어떻게 치료에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 중에 아까 집에서 치료하는 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집에서 치료해 주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 흉쇄유돌근이 이제 짧아지면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런 형태로 네. 나타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고개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해당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흉쇄유돌근이 짧아져 있는 아가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고 네. 왼쪽으로 고개가 턱이 돌아갈 것이기 네네. 때문에 이때는 고개는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턱은, 얼굴은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이제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그냥 두면 아이는 이제 본인이 편한 방향, 편한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에도 고개를 기울거나 반대쪽으로 돌리는 형태로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수시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누워있을 때에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앉고 있을 때, 아이를 앉고 있을 때에도 아이가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시선을 아마 돌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주시거나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을 때 혹은 아이와 놀아줄 때, 이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책 같은 것으로 아이 시선을 반대쪽으로 계속 유도해 주시면 그것이 이제 은연중에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사경 때문에 그 마음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